잠깐만요. 어? 저거 뭐예요? 아, 어? 이게 와이번이죠? 저건 뭐죠? 알두인인가요? 다크앤라이트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이것저것 가봤지만 많이 죽은 관계로 이번에는 레벨업을 하고 장비를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모으려면은 동이랑 철이 많이 필요한데 동이랑 철이 있는 곳을 제가 저번화를 찍을 때못 봤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있어줘야지 제가 새로운 장비를 입을 텐데. 우선 마을 근처에는 동이랑 철이 아예 없는 것 같죠? 그리고 퀘스트에 감시자 사냥이 떠 있는데, 감시자라는 이제 눈알 달린 비홀더 같은 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이 맵에서 안 나오네요. 이거 깰수 있는 건가요? 저쪽 물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 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있다, 동! 아, 맵 끝에 있네요? 좀 진행을 하니까 나오네. 거리가 좀 필요하군요. 원래 이렇게 안 나왔나? 됐다. 바로 도시 앞에 짓겠습니다. 뭐야, 너왜 여기 있어, 뭐야? 아니, 왜? 아니, 대체 어디서 나왔던 거야? 아니, 나만 죽이고 지금 돌아간 거죠? 아니, 왜? 어떻게 자동 포탑 같은 거못 짓나? 아, 불안해서 이 게임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저한테 1순위는 철광맥을 찾아서 철을 캐와야 됩니다. 철을 찾으러 가려면은 어떻게 아까 그 물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철광맥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철광맥이 좀 강한 몬스터 있는 데서 많이 나오던데, 지금도 충분히 저한테는 위협적이거든요, 나오는 몬스터들이. 이게 동이죠? 그럼 철이 약간 검은색일 겁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회수를 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뭐죠? 드래곤인가요? 깜짝아. 얘는 뭐예요? 나철좀 구하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 지나서? 정체가 뭐니? 와이번? 잠깐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어떻게 된 건데! 도와줘! 도와달라고, 이씨! 오오오! 아, 어떻게 빠르길래 뛰어도 계속 맞아. 일단은 골렘 때문에 물가를 좀 떨어져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래도 또 길목에서 골렘 만나면은 저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유, 너무 문제가 많네요, 저. 코끼리다. 코끼리 나오면은 슬슬 어려운 데로 온것 같은데. 일단은 물가로 오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네요. 약간 변수가 있긴 한데,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아, 동상 있는 데까지 왔구나. 와, 멀리 왔다. 그럼 철은 어디 있을까? 저건 뭐예요? 공룡 아닌가요? 코로도. 저런 것도 있군요. 뭐야, 너! 일단 느리게 만들고, 도망. 와, 얼음 마법 좋다. 야, 뭐야. 제발 물속, 빨리 가!
꺼져줄래? 아니 이제는 피라냐! 아니 이런 아 피라냐 레벨 108이어도 약하네요? 근데 문제는 지구력이 안 차! 아! 말도 안 돼! 못 올라가! 어? 여기 어디죠? 제가 만든 기지에서 정면하고 오른쪽 길로 대각선으로 쭉 이동했습니다. 벽 짚어가면서 지옥이 온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이 건물에서 왼쪽 골렘 있네 왼쪽으로 가면은 나 왜 이렇게 느려요? 아 됐다 만들고 있었구나 왼쪽으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건물은 근데 딱 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건물 안쪽에 고의 철광맥 하나가 모셔져 있다던가 그런 깜짝 이벤트 저 좋아합니다 쥐뿔도 없죠? 아... 만렙인가? 만렙이죠 지금 어 이 맵도 만렙이 60이네요? 아니 이거 경비병 레벨이 막 100 몇이고 그런데 내 레벨이 60이면 어떡하죠? 아 솔직히 만렙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아 일단은 철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뭔 소리야? 저거 뭐야? 어? 잠깐만요. 어? 저거 뭐예요? 아, 어? 이게 와이번이죠? 저건 뭐죠? 알두인인가요? 아니, 나는 철을 원하는데. 어, 뭐 들고 있다. 아닌가요? 아, 들고 있네. 집을 들고 있네요? 와 이런 가봐야죠. 아 너무 위험해 있다. 저 돌골렘한테 걸리면은 그냥 도망도 못 가고 죽거든요. 돌골렘 빨라서. 어 근데 여기 왠지 아, 왠지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오 철! 미쳤어. 철 400개 가까이 광석. 일단은 여기 철 엄청 많네. 여기네. 이거 유토피아였네. 일단은 저분 영접하고 가야죠. 와, 뭐죠? 자꾸 뭐가 나오네.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용기사? 기사가 있다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비주얼인데 레벨 1입니다 기사님이 혹시 집 안에 계시나요? 안 보이네 용기사라고 돼 있는데 뭐 되는 게 없네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일단 굉장히 높은데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번 마법 쏴볼까? 어차피 저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때리는 녀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안 통한다 적이네 에이 그리프 여기까지 날아다니네 저기 하늘 아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뭐 저게 뭐가 되진 않겠죠 저기가 동상 있는 데구나 그럼 이쪽이 저기 이상한 탑 얼음 동네 여기가 도시 이쪽으로 가면 되네 미끄덩 아이고 제발 캐져 아 다행이다
잠깐만, 도망가야 돼. 와, 아, 보인다. 야, 이걸 돌아오네. 망치를 가느냐, 창을 가느냐인데, 창을 가죠. 창이 더 고티어 무기더라고요. 창을 가고요. 창이 약간 더 빨리 찌르거나 그런 게 있겠죠. 장비 쪽은 제가 많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해방이 됐는데, 많이 이것저것 노가다를 해서. 재료 면에서 이런 걸 지으려면은 이 재료 자체를 제가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수정합극이나 악마 벽돌. 이제 방어구는 기존에 이제 모든 방어력 50짜리 장비 입어주고요. 철제 창으로 바꿨습니다. 전맵에서 입었던 장비랑 비슷하죠? 철제 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사라졌는데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리폰이랑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요? 촉! 촉! 방패를 안 들 수가 없는데, 창은 이렇게 강타를 누르면은 세게 찌르기가 됩니다. 들어와. 날 그동안 너무 괴롭혔어, 그리핀. 와! 와, 딜! 와! 와, 딜! 어, 겁나 셉니다. 야. 아, 거길 한번 가봐야겠다. 그 석상 사이를 제가 못 갔었잖아요. 와이번 4레벨? 오, 겁나 약해. 와이번 잡았습니다. 어디서? 와이번은 뭐 줄까요? 비늘이 나오네요. 아, 그냥 똑같네, 주는 거는. 와이번 거기 그런 거 없네요. 이번 목표는 저기를 가보겠습니다. 저 석상 전에 갔던 데 있죠? 저번 화에서 잠깐 쉬었던 곳인데. 여기서 제가 굴러 떨어졌었죠?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네요. 아, 설마 이 폭포가 진짜 끝인가? 에이. 아니, 이게 다라고? 폭포 쪽에 붙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네요, 뭐 아무것도. 그냥 없습니다. 뭐 있어 보이는데 없어요? 아, 돌아가기가 좀 난해한데. 그냥 자살해서 가야 되나? 자살해서 가야겠다. 가진 것도 없네. 와, 재료를 진짜 다 연금술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네. 저 지옥돌은 저번 맵에서 한번 캔 적이 있는데, 좀 강한 녀석들 나오는 대로 가야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더 강한 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제 켄타우로스 있던 데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제가 저번에 자살했던 덴데, 저번 화에서 일로 가보죠. 저번에 봤던 저 파란 녀석, 이번엔 놓칠 수 없죠. 비켜. 정체가 무엇인고? 물의 원소. 아, 물의 원소였군요. 비성공이네요. 이거는 뭐 당연히 원소 주겠죠, 물에? 걔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아유, 강합니다. 이제 이런 승량이 따위는 상대도 안 되죠. 와, 여기 건물은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내가 아까 왔던 데구나. 절로 올라가서 제가 용기사를 만났죠. 아,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이쪽 길이었네요. 해변가 따라가는 길이었네요. 아니, 저기 길이 끝났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용기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네요. 네, 성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용기사. 이 코로도를 잡아볼까요? 어차피 딸피고. 처음 잡아서 카드 나오네요. 엄청 세 보인다. 당연히 캐는 계통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시 용기사가 있는 데로 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가는 길이 있는 걸까요? 왜냐면 여기는 철광석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이템이 어디 길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온다 온다 온다. 한 명만 와. 둘은 안 돼. 둘은 안 돼. 어, 튼튼해. 엄청 튼튼하다. 하지만 할만하죠? 88레벨이랑 할만하면은 굉장히 할만하죠? 근데 한 명이 더 오는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하지만 16레벨. 이리 와! 어디서 떼굴떼굴질이야? 어디서? 어? 겁나 빠르구만. 아, 이제 흑원소도 밥입니다. 체력이 좀 많이 다르긴 했네요. 물약 먹어야겠다. 물약을 그렇게 먹어? 어, 일로 길이 있네? 갈 데는 많죠. 저 하늘섬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삐죽한데. 저기 뭐탑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 여기 삐죽삐죽한 데 왔습니다. 와, 뭐죠 이게? 그 오벨리스크 같은 느낌이네요, 아크에. 그리고 붉은 나무 굉장히 불안하죠? 진짜 뭐지? 나무는 그냥 나무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뭔 소리야? 이거 뭐안 되네, 아무것도? 암석.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냥 나무고요? 어, 돌, 아, 돌이란 철. 어, 켄타우로스다. 켄타우로스 랜서. 와, 강해. 하이에나보다 훨씬 세면서 40레벨인데.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뭐죠? 암흑의 스켈레톤. 이상 애드되면 죽는다. 아, 다행이다. 스켈레톤. 잠깐만, 마법 써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일단 물약 먹어. 좋아요. 느리게 만들어주고. 이게 뭔 짓이야? 더 이상 뺄 데가 없어. 뒤로! 뒤로 가도 맞네. 아유, 아유! 세게 찌르기! 한번 더! 아, 암흑 마법이 올라가네요? 근데, 아이템을 못 줍습니다. 예전에 스켈레톤이 철창을 줬었는데, 너가 줄것 같다. 안 주고요? 아유, 줄 것처럼 세워놔! 이건 솔직히 사람 고기 아닙니까, 사실상? 뼈.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상 움직이면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그냥 돌이죠?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크리스탈 있고. 크리스탈은 제가 이맵 하면서 처음 보네요. 맨손으로 좀 건드려볼까?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왜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가? 이거? 이거 깨야 되나? 이거 안 깨질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안 돼요. 특수한 아이템으로 공격을 해서 부순다던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크리스탈이죠? 그죠? 몬스터가 없네요? 신기한 건?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 생각에 악마의 돌을 지금 먹어야 되고, 연금술로 새로운 광석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악마의 돌 있는 데쯤 가면은 지금 장비로도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더 강한 적이 나올지도 모르고, 일단은 다음에 켜서 연금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데가 많죠? 추운 동네도 안 가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